죄송하지만 다음부터는 심사하는 분들이 계속 찬양하게 되면 점수를 매기가 참 곤란해요. 나도 나왔었고 공사를 했는데 거기다 점수 매기니까 어떻게 될지 다음번에 모르겠지만 또 다른 분들이 심사했으면 오히려 더 공정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노라고 그러면 제가 100점이라고 붙을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아마 저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오늘 일등은 누구신지 아마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홍 장모님하고 저하고 봤는데 순서 몇 번까지 1등이잖아요. 3등, 2등까지 맞췄어요. 심사니까 공정하게 있습니다. 2등은 유철 초주차가 되고 있습니다. 1등은 오승봉 목사님 가정되겠습니다.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좋아해주세요. 찬양을 이렇게 공부하다 유튜브를 보니까는 아,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. 이 마이크를 한번 잡아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찬양을 계속 유튜브를 읽다 보면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성가대는 꽉 찼어요. 근데 여기 턱대 주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, 우리 교인 분들한테도 그런 말 해가지고 전원다 성가대 찬양할만큼 아 이거는 진짜로 제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얘기예요.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랬으면 우리 막내 정환이가 오늘부터 성가대 하기로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성가대 전하는 거 좋습니다. 어디 갔냐? 그 다음에 누구지? 유재.